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이렇게 같은 강의실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지난 그 12월에 외국 국적 동포의 출국 업무에 관해서 강의했던 전은주 행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설명해 오려고 했더니 오늘 제가 좋은 일이 두 가지나 생겼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예전에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작년쯤입니다. 네, 해서 제가 구제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지인을 오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본인하고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10년 차가 되니까 출입국 업무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3년 정도 끌었던 굉장히 난이한 결혼 비자가 태국 결혼 비자입니다. 네, 결혼 비자가 이번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참이 출국 업무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사람 인생에 제가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어떤 그 변화에 저도 동참을 해서 도움을 줄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얻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작년 12월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출입국에 관한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뭐 비자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건이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이제 대략적인 그런 틀은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실무에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상담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돼요. 왜? 이론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실무인 서류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큰 이제 난관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서류 작성이 힘드셔가지고 그거에 관한 이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방에서 서류를 결혼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저한테 샘플을 좀 보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실무라는 건 사실은 그 서류 작성이 꽃입니다. 출국 업무에서는. 네. 그런데 그거에 관한 거를 한 분도 제대로 이렇게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사실 디테일에 모든 전문성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버는 업무에 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그 법학원에서 하는 그 심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거가 각 비자에 맞는 서류 작성을 직접 함께 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주로 포인트를 잡는 건 출국에서 가장 핵심인 업무 일단 결혼 비자, 네, 다양한 나라의 결혼 비자, 네, 기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비자에 관한 모든 서류를 함께 작성을 해볼 것입니다. 서류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아낌없이 일단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주권입니다. 네, 영주권은 외국 국적 동부를 포함해서 일단 제가 가장 많이 행정사들이 접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서류 작성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적입니다. 네, 국적은 기하가 있고 뭐 인지도 있고 국적 회복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입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이세 가지가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업무입니다. 네, 그리고 출국에서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업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이 그 노하우라든지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다음 상담에서라든지 그럼 실제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같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듣고 혼자서도 기하 허가 신청서 작성할 줄 알고 국적 회복 진술서도 작성할 줄 알고 그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제가 그 모든 양식을 교재에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수업 시간에 저랑 작성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게 핵심인지에 관해서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돈 되는 업무 아니 정말 자신감 있게 출국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강의 들으신 분들 혹시 아니시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출국 업무를 안다. 하지만 실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영사관에 보내고 또
또는 출국에 제출하는 거에서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그 국적이나 영주권이나 결혼 비자는 제 전문 분야인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는 건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영상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출국 업무가 얼마나 신이 나고 보람된 업무이고, 네, 그리고 할 만한 업무이고, 그리고 10년 차이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는 업무가 된다는 거, 네, 예, 그런 역동적이라는 걸 제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실제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